네,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 만나보고 있죠. 행복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기쁨의 집 김현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새 봄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네, 봄이니까 올해도 늘 매년 이맘때 그 좋은 스승님들을 한 번씩 찾아뵙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조만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현우 대표님의 스승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 책 한 권 끼고 산책 다니기도 좋은 계절, 가을만큼이나 독서하기 좋은 때가 봄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전철 타실 때 이 책 하나 끼고 다니시면 정말 폼나지 싶은데요. 네. 먼저 시 한 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한번 알아맞혀보십시오. 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떤 시인인지 아실까요? 네, 정말 낭송 잘 들었고요. 그 시어 중에 십자가 그리고 처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죠? 네. 네, 얼마 전 3.1절이었고 때마침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린 영화도 개봉해서 시인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는 시인 윤동주의 서거 71주기였고 올해는 71주년입니다. 그의 탄생이 내년이 100주년 되는 해지요. 아, 네. 네, 최근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옛모습 그대로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또 조예산 영화인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는요. 위인이 아닌 한 인간 윤동주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달 개봉된 이후에 약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관객이 90만을 넘어 순항하고 있다.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동주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함께 할 책이 역시 윤동주 시인에 관한 책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시로 만나는 윤동주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기쁨의 집을 통해서 윤동주 연구를 꾸준하게 발표해 오셨던 숙명여대 교수 김은교 선생님이 이젠 신화가 되어버린 시인 윤동주의 71주기 기일을 맞아서 그의 시와 삶을 섬세하게 복원해낸 평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문학사를 넘어서 한국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 윤동주이지만 그가 남긴 시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사상을 풀어낸 책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윤동주의 시를 한 편 한 편 뒤집으면서 그가 결국 세상에 남기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추적하는 새로운 방식의 평전이지요. 그가 태어난 만주 명동마을에서 시작하여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절명해간 후쿠오카 형무소까지의 윤동주의 생애를 쫓아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하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 하면은 서시, 또 십자가, 워낙에 유명한 시들이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뭐 혹은 시험 문제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 한국적인 상황이죠. 제대로 시인의 작품을 음미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동주는 만 28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살면서 이 땅에 110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이 책처럼 시로 만나는 윤동주는 한국 문학사를 넘어서 한국 역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 윤동주의 남긴 기록상의 첫 번째 시인 그 초한대부터 가능한 많은 그 윤동주의 시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의 전생애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특히 평생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사촌형 송몽규의 신춘문예 등단에 자극을 받아서 시작 활동에 더욱 몰두했던 윤동주의 모습들을 생생하고 편안한 문체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이라는 제목도 무척 인상적이에요. 네, 제목이 왜 처럼으로 정했을까요? 그 설명을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처럼이란 조사만 한 행으로 쓰이는 시를 본 적이 있나요? 네. 한국시가 아니더라도 영어시, 일어시, 중국어시에서 처럼만 한 행으로 된 시를 본 적이 있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윤동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 귀찮은 길을 행복한 길이라고 그는 씁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나누는 순간 개인도 행복한 주체가 되는 그 길을 윤동주는 택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김은교는 윤동주를 타자의 고통에 다가가는 고통의 공유자로서 고통을 연대하는 영성을 깊이 가진 시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또 꽃처럼 이렇게 그의 시에는 타자의 교통 그 곁으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좀 연구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럼이 하나의 행이었네요. 그동안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시를 좀 유심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 앞에 행을 보면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시 특이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점이 하나 찍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김은교 교수의 풀이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그 십자가라는 시는요, 1941년 5월 31일에 썼다고 원고지 끝부분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1941년에 조선어 교육 과정이 폐지되고 1938년에 장로교조차 신사 참배를 가결하였고요.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일제히 비행기를 사서 보내고 교회 지도자들까지 이세 신궁의 참배를 다녀오던 그 시대 상황에서 윤동주는 교회 첨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예언자의 종소리마저 침묵하는 희망 없는 시대에서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거린다고 시에 묘사를 합니다. 이러한 서성거림은 바로 꿈을 상실한 자의 아픔이 깊이 배어 있는데요. 이 시의 그 사연에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요. 예수는 신격화된 존재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한 괴로웠던 사나이이고요. 행복한 예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십자가 원고에는요.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가운데 점을 찍었습니다. 저자는 그의 다른 시들과 비교하면서 이 점은 일부러 찍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자, 신의 아들인 구세주인 동시에 인간 예수입니다. 앞에 나오는 예수는 인간이 된 예수, 괴로움과 행복을 함께 느꼈던 그 예수는 갈릴리에서 고아와 과부와 술집 여자들을 만나셨던 역사적인 예수이고요. 뒤에 나온 그리스도는 초월자 예수에 대한 신앙과 삶의 기준이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윤동주에게 예수는 괴로운 행복을 지닌 그렇게 지니고 사는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네.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 선한 이웃 비유에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이라고 하셨듯이 윤동주는 이웃을 단순히 회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거의 병적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타인을 생각합니다. 그는 타인을 책임지고 환대하며 그의 아픔에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타자를 자신처럼 생각하는 상상력은요. 그의 여러 시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직유법적인 것이 바로 이 시 십자가에 극대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식기를 하나하나 분석하듯 풀어내고 있어서 일견 평론집처럼 비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인의 삶을 따라가면서 평전의 형태로 책을 구성한 것도 특별하네요.
네, 그렇죠. 이 책은 전체 6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에는 시인의 탄생, 명동 이야기, 명동마을 이야기가 있고요. 2부에서는 바람을 흔드는 나무 해서 숭실학교와 광명학원 시절과 그때의 시를 소개합니다. 3부에서는 나의 길은 언제나 해서 연희전문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절에 시와 생각들을 담고 있고요. 4부에서는 곁으로 가는 행복, 그의 침묵기 이후에 연희전문 4학년 때에 절정기의 시인 윤동주의 시를 탐구합니다. 5부에서는 살리는 죽음인데요. 일본 유학 시절과 그때의 시와 그가 만난 사람들, 저자가 일본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목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요. 마지막 6부에서는 저자 김은교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실려 있습니다. 네, 책 가운데 몇 구절을 발췌해 주셨는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윤동주도 그저 보통 사람처럼 내면의 욕정과 질투를 고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에는 정지용을 모방한 모작도 있고 좀 떨어지는 태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폭파치게 할까요? 그의 시입니다. 신비화된 윤동주가 아니라 그가 쓴 시, 그것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윤동주를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평범한 청년이 써온 시를 읽다 보면 맹자, 키르케고르, 트루게네프 등을 만나고요. 잉어를 힘겹게 끌어당겨서 올리면 팔목과 가슴에 미세한 근육이 생기듯이 윤동주의 시를 대하면 영혼에 미묘한 근육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행복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책 10쪽에 있는 글이고요. 네. 한 군데 더 소개해드리면요. 윤동주의 시에는 인간의 희망에 대한 무제한적인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윤동주의 시에는 분명 절망에서 머물지 않는 끊임없는 인글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무제한적인 진보를 믿었기에 그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이 아직도 윤동주의 시를 읽는 것이 아닐는지요. 후쿠오카에서 윤동주의 시를 함께 읽었던 일본인들을 떠올리며 그의 시가 왜 아직도 이렇게 읽히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동주의 시는 과거의 유물 우리의 호흡 속에서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적이며 창조적인 의미와 만나면서 윤동주라고 하는 텍스트는 안팎을 화통하며 한국 문학의 경계를 넘어 세계 문학의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03쪽에 쓰여 있습니다. 동료 문인들의 평가 또 추천사도 도드라지죠? 네, 이 책을 읽은 고은 시인은요. 윤동주의 푸른 시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여기 새로운 윤동주의 시 동상을 이루었구나. 아, 좋아라. 윤동주의 숨결에 김은교의 숨결이 다 있구나. 이렇게 찬사를 보냈네요. 네. 그리고 오므라 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와세다 대학 명예 교수는요. 이 책은 윤동주의 시를 기본으로 한 편전이라 해도 좋겠다. 많은 연구 성과를 흡수하면서도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여기 보란 뜻은 각주 하나 없이 읽기 쉬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윤동주의 깊이 박혀있지 않고는 결코 쓸 수 없는 책이다. 김 선생은 과부족 없이 일본의 성과와 결점을 끝까지 확인하고 윤동주의 시를 설명하고 있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네요. 네. 지극히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자신의 언어와 고뇌와 사랑을 펼친 스케일 큰 캐릭터였던 윤동주의 삶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재조명되고 또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동주의 서정성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술로 승화되어 줄 때 거칠어지고 상업화된 문화예술이 그 순수성을 되찾게 될 거라고 보고요. 기쁨의 집에서는 윤동주 시인이 일경에 의해서 체포당한 7월 14일을 기억해서 그날에 윤동주 북콘서트를 부산에서 열 그런 준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 한해 윤동주 시인을 새롭게 만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북콘서트도 기대가 되는데요. 김은교 시인의 책 평점 미리 읽고 가면 더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처럼 시로 만나는 윤동주, 오늘은 한 권의 책을 좀 길게 만나봤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기쁨의 집 김현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